나 뭐, 네. 뭐 어떤 거? 딱 저는 하나밖에 하나만 들었거든요. 예, 예. 그것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 오! 아, 그러니까. 뭔데? 안 들어도 뭔지 알겠다. 아니, 진짜 효과가 있다. 야, 이거 구성이 아줌마, 이거는 최고야. 야, 진짜로. 너 참 저질이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지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되게, 되게 도움 많이 준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걸 이분한테 말씀해주세요. 우리 남서방한테. 아유, 지금 자녀가 어떻게. 아니, 늦둥이 하나 달라는데. 오. 왜 음료수를 치워? 왜 음료수를 치워? 야, 이거 재밌다, 이거. 가져오라. 에이, 뭐야? 하나만 들으셔서. 함성박님이 원희 씨한테. 함성박님이 원희 씨한테. 얘가 무슨 놈이야? 진짜 좋다. 근데 뭐 본인만의 비법이니까. 아니, 네, 저도 되게 영광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야 돼.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근거 없는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그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답이에요. 아. 네, 사실 시현준 씨도 뭐 70일밖에 안 됐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쭉! 오케이, 매시고. 아, 양보, 갈까? 잘 자게. 그래도 자네가 오늘 둘이 일하고 좋네. 다 떨쳐올 거. 그냥 1박 2일 가버릴까요, 그냥? 이틀 동안 그냥. 연습아. 어디야, 아버지? 여기 가정집 아니에요, 아버님? 이리 와. 네? 바로 다 잡아갖고. 오고. 아, 여기 있는 거요? 네. 아, 저 오골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저는 그냥 흰닭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오늘 안 먹어서 먹어봐. 저번에 씨름이하고 저 따가더라니까. 그래서 변수방 장모 왔대요. 이제 오골기 한번 먹으러 하니까 오골기는 안 먹는다 하더라고. 오골기를 이야기를 안 했었겠다. 오골기 하면 거부감 있는가 무섭게 한 말 안 하고 그 오골기 집까지 데리고 간 거래요. 땅에 우리 변수방 오골기 한번 변수방 왔대. 쟤는 무서워하고 안 좋아해서 그냥 닭도 있죠. 먹으려고. 그냥 닭은 없어요. 아, 그냥 닭은 없어요? 예. 들어가서 직접 잡으시려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잡아봐. 아니, 됐어요. 그냥 볼게요. 어우, 너무 까만데. 하여튼 몸이 좋다고 하니까 자네 묵고 싶은 걸 하나 잡아. 큰 거에 조그만 거 이거. 저한테 그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냥 제가 진짜. 운동아. 예. 이리 돌아. 아우, 나 못하게, 못하 아버님 좀 잡아줘요. 아, 이리 돌아봐. 자네 안 죽이네, 이 사람아. 닭이. 아유, 에이, 진짜. 잡아라, 얼른. 아유, 마음 약해서 못 잡겠어, 진짜. 안 먹을래요, 나. 그냥 안 먹을래. 등치값이라, 등치값. 먹을 게 안 먹을래, 나. 안 먹어요. 얼른 잡아. 아유, 그냥 아무. 아유, 진짜. 우리 와.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아유, 나 진짜 못 잡겠다. 우리 와. 잡아. 미안해. 아야, 이 닭 한 마리 못 잡아? 이? 아따. 보기에는 애행 소도 잡은 거구만. 닭 한 마리 못 잡아.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가세. 응, 와. 아. 아. 아, 내가 요거를 잡아 드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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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닭을 못 잡으니 올라가면 하고. 예. 아, 오골기는 못 잡겠어. 그냥 닭은 잡아봤는데. 아. 아니, 나는 텔레비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닭 못 잡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아, 저거도 못 잡아고 저런 가 그랬지. 그러니까 자네 본 게 자네 똑같네. 죄송합니다. 못 잡겠습니다. 진짜 못 잡겠어요. 무서워서 눈을 이렇게 착 쳐보는데 눈이 아우 눈 다 꺼내가지고. 아, 예, 오셨습니까? 어서. 저도 자녀도 연락하고 해라. 예, 변수방 잘해요.
전화 자주 와, 카톡 보내고. 어. 그 맨날 잘 안 오던데. 삐지세요. 아버님보다 더 많이 하면 삐지세요.